이렇게 같은 팔찌를 하고 있으면 떨어져 있어도 함께 있는 느낌이야. 너랑 나랑 우리 둘. 어디 보자. 지금 시간이 네. 저 맞아요. 그럼요. 제가 더 감사하죠. 어떻게 찍을까요? 셀카로 찍을까요? 아, 그러셨구나. 제가 더 열심히 곡을 만들어서 꼭 다음번에는 앵콜 공연까지 할게요. 감사해요. 정말요? 제가 기억하고 있을게요. 남은 시간도 좋은 공연 많이 보시고 들어가세요. 뭐야, 부끄럽게. 근데 정말 신기하다. 분위기는 좋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팬이라니. 어? 뭔데? 난 괜찮은데, 너 배고프면 가자. 근데 궁금한 거 있다면서 안 물어볼 거야? 응? 앵콜? 무대에서 말했잖아. 정말 준비했던 곡이 똑 떨어졌다고. 앞으로 공연을 더 하게 된다면 준비 많이 해야지. 앵콜 소리를 듣는다는 걸 생각도 못했거든. 그래서 나도 너무 아쉽더라. 너는? 너도 아쉬웠어? 그렇다면 특별히 한 곡 더 불러줄게. 너한테만. 이거 완전 단독 공연이잖아. 자, 어서 말해봐. 무슨 곡 듣고 싶어? 어? 아... 그 노래가 정말 듣고 싶었구나. 그게 그러니까 그 노래는 내가 아니, 그게 아니라 네가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는...
괜찮을 거야. 너랑 함께라면. 저번에도 네가 그랬지. 이번 공연이랑 그 노래랑 참 잘 어울린다고. 불꽃놀이 그 노래 말이야. 사실은 갑자기 파일은 왜? 합주를 한다고? 내 곡을? 정말이야? 그러면 나는 너무 좋지. 노래도 내가 부르는 거야? 알겠어. 파일은 메일로 보내줄게. 이게 뭐야? 형!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?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, 상의도 없이!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한다는 거야? 적어도 거짓말은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저 곡이 어떻게 형 곡이 될 수 있냐고, 지금! 지금 뭐라고 했어? 아, 이제 좀 시원하다. 아, 아니야. 너한테 사과받으려고 이야기한 거 아니야. 왠지 나 혼자서만 꽁꽁 마음에 담아두었던 기억을 너한테는 보여줘도 괜찮을 것 같았어.
아,